네, 반갑습니다. 박창호 그 시장 후보님. 안 그래도 이제 최연소 젊은 나이에 이 구미시장의 후보로 이제 출마하셨는데 일단 출마한 소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자식 노릇도 그리고 사회 곳곳에 있는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한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근로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 몫을 다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미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텐데 각종 수많은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8일 날 구미시장 후보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럼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일단 저는 원래 그 정치를 하겠다, 막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 할 일을 다 하는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구미에서 태어난 제 브랜드고 구미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쳐서 만들어낸 제 기업이 있는 이 구미가 최근 들어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어진 것을 저는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서 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공약들, 그냥 너무 세금을 써서 세금을 쓰겠다는 공약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구미는 사실 세금을 써서 어떻게 경기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시점은 3년 전, 4년 전에 먼저 진행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좀 많이 늦은 상황이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부 파주 위주로 많이 됐고요. 실제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대다수가 파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 물량 중 6%가 국내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6%가 구미에서 생산되는데요. 이 물량 자체가 10년 전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미는 대기업 의존형 도시로 성장해오다 기업들의 탈구미화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됐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구미가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LG와 삼성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가정을 해봤을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산과 거제와 매우 닮아있는 도시가 구미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 너무나 좀 체감되지 않는 정책 공약들, 막 어떤 후보는 막 수백 가지 공약들을 냈었는데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다가 제가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 좀 드리죠. 그렇지만 저는 아마 시장 당선이 안 되고 다른 후보들이 당선되었을 때 1년여 정도를 지켜보고 큰 변화가 없으면 저조차도 구미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제 청춘 다 바쳐서 만들어낸 제 기업에 있는 이 구미를 저는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구미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뜨기 전에 정말 해볼 만큼은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안 되거든 구미를 뜰려는 생각으로 5월 8일 날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고 제가 당선되든 안 되든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구미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걸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정말 구미는 무너지고 맙니다. 구미에 있는 대다수의 그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구미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파주로 평택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빠지면 그냥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냥 빠지고 나면 남아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이 구미 경기 때문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오산 등산로 그거 하나 가지고 43만 명 못 먹여 살립니다. 미래산업 준비해야 되는데 5단지 탄소 클러스터 잘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해보고자 제가 5월 8일 날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고 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 그 구미시장에 당선된다면 이 구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확실히 하고 싶은지 그것 좀 해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요, 우선은 제가 혼자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혼자 간다고 했었던 게요, 제 근처에, 제 근방에는 기존 정치인들을 발길도 못하게 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구민은요, 세금만 잘 써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처음부터 일단 기존 진행해오던 업무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공약에 말씀드렸던 근로자 종합복지 시스템이랑 5단지 대한민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산업단지, 브랜드 특화 산업단지 바로 시작을 해서 구미 경기에 단시간 안에 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고요. 제가 혼자 진행하면서 좀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정치한다는 사람들, 배에 기름 꽉 찬 정치인들 제 근처 근방에도 오지 못하 안 오게끔 하면서 세금 제대로 잘 쓰겠습니다. 표 얻기 위해 가지고 선심성 공약이나 어떻게 뭐 무상복지나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표 얻기보다는 저는 진짜로 구미를 한번 살려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고 가슴 울리는 말 감사합니다. 네.